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자, 그래니 저번에 발디 모드 한번 즐겨봤잖아요. 오늘은 기존 모드들과 다르게 슬렌더린한테 모습이 바뀐다고 해요. 그렇다면 발디 할머니와 그리고 슬렌더린이 만나게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징그러운 뭐 발디인지 모르겠는데 발디 사생팬 할머니를 무시하고요. 바로 You're in the room. When will you rain? 방에선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줄넘기 소녀가 잔뜩 그려진 극혐 테디인데요. 자, 이거 들고 이제 바로 3층을 한번 달려가 보죠. 지가 저 모양 저 꼬라지로 눈까지 빨개지니까 더 징그러워요. 오우야, 왔다 왔다 왔다. 아, 위 러브가 아니고 원 러브였구나. 맞네, 발디 사생팬 맞았어, 진짜. 이렇게 되니까 뭔가 발디쌤도 굉장히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기다가 몰래 사이에다가 으쌰 안에다 떨궈주면은 할머니가 정신 팔려가지고 저기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문좀 부셔주시겠어요? 아주 시원하게 박살내버렸네요. 저 어리둥절한 표정 보시죠? 자, 저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려가가지고 고민형을 좀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소환해야 돼요. 로 너너너너너너너너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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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하이 할머니를 불러보자구요.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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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요. 과연 할머니 뭐야, 저기 슬렌더리나. 발디 슬렌더리나라뇨? 발렌더리나네, 발렌더리나. 이거 엄청난 광경입니다. 자, 오늘 계속 그래니 한번 슬렌더리나 한번 소환을 해보았습니다. 발디쌤 얼굴에 뭐긴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징그럽네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